김인섭이라는 사람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이재명 대표 얘긴데 김인섭의 측근이 구속심사에 출석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 위증 교사가 있었나에 대해서 지목했는데 뭐 요거 얘기를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백현동 인허가권 관련돼서 허가방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어요. 허가를 잘 내준다 그래서 허가방인가 봐요. 이름은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백현동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백현동 사업에 들어가면서 아시다시피 용도 변경이 됐는데 종병 4단계가 종상향이 됐어요. 4단계가. 이 백현동이 지금 김문기 전 차장 몰라요 하면서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는 그 백현동이에요. 그 백현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김문기 처장이 몰랐다라는 거 한 꼭지가 있고요. 백현동 사업 개발 당시에 국토부가 협박 공문을 보냈다라고 해서 알고 보니까 국토부는 협박 공문을 보낸 적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허위사실 공표로 하나 걸려있는 게 있습니다. 그 바로 그 백현동인데 이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재밌는 게 하나 드러났나 봐요. 이 김인섭의 측근이라고 불린 사람이 측근이라고 불린 사람이 과거에 이재명 대표 그 경기도 지사 시절에 있었던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위증을 해달라는 조건으로 뭔가 이재명 대표가 부탁을 했나 봐요. 전화상으로. 그래서 그 김인섭이라는 그 허가방에 아주 가까운 그 사람이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언을 했고 그거로 인해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 공표죄와 관련돼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이 위증을 했던 그 양반이 그 무렵에 딱 그 무렵에 하필이면 성남시에서 여러 가지 뭐 사업을 하면서 이익들을 챙겨갔고 뭐 7천만 원인가 처음에 챙겼고 이후에 백현동이 개발되면서 35억인가를 또 챙겨갔다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어쨌든 간에 이재명 대표는 당시에 그 어떤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한테 위증을 시켰고 위증 교사를 했고 이 사람은 위증을 했다. 그래서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았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네. 정리를 잘했는데 뭐냐면 자 이게 지금 그 위증 교사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이기도 이전에 그렇죠. 변호사 시절에 여러분들 그게 기억날 거예요. 당시에 성남시장은 누구냐면 김병량이야. 병량. 김병량의 측근이 바로 이 위정교사와 관련된 김모신 거예요. 김모씨. 김모씨야. 김모신데 여러분들 그거 기억날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검사를 사칭했어. 네. 그러니까 한 방송사 PD하고 이 김병량을 파헤치기 위해서 위정교사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김모 씨에게 PD가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이 보도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이때 야 PD 너 검사라고 하고 전화해. 검사라 그래야 좀 파헤칠 게 있을 거야. 이렇게 이걸 시도한 이 해서 검사라고 사칭하게끔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재명 대표라는 이야기예요. 당시에. 대표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사건이 수사가 됐어.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벌금 150만 원인가 처벌을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쫄리는 거예요. 아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김병량 전 시장의 측근인 이 김모 씨 위정교사가 이 사람한테 이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래서 야 그냥 그 재판에 나왔을 때 그걸 이재명이가 했다 그러지 말고 내부의 김병량이가 여하튼 이재명을 골탕 먹이려고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몰아가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면 네네. 좋겠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재판이 벌어져서 일종의 실제 없었던 일이지만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당시에 검사 사칭한 거에 대해서 이 김모 씨가 위증을 해준 거예요. 위증을 해줘서 그렇죠. 무죄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 검사 사칭한 게 무죄가 돼요. 그런데 이게 뭐냐. 여기서 이제 김인섭이 등장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백현동이랑 관련이 있잖아. 그렇죠,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 김인섭을 수사하다가 김인섭을 압수수색 해보니까 이 김인섭이가 이 김병량 전 시장의 측근인 이 김모 씨랑 친한데
이 김모 씨를 압수수색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나오냐. 녹음 테이프가 나왔네. 이 녹음 테이프가 바로 이재명 대표에게 야, 나한테 좀 유리하게 재판에 나가서 나한테 유리하게 그 검사 사칭한 거에 대해서 네가 좀 이야기해줘 했던 그게 발견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위정교사가 되는데 그러면 김인섭은 왜 등장하냐. 김인섭이라는 인물은 자 여러분들 백현동 아시죠? 옹벽에 지어진 한국 식품연구원의 지금 공직선거법 재판을 받고 있는 바로 이 건이에요. 이 건에 대해서 자 이제 식품연구원에 대해서 여하튼 국토교통부의 공문이 오기는 와요. 야 이거 빨리 좀 이제 지방으로 식품연구원 이전하니까 이거 이제 해서 땅 팔아라 그랬더니 성남시 이재명 대표의 성남시가 거부를 합니다. 그다음에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이 장바울 사장이죠. 장바울 사장의 이 다 보도된 내용이에요. 장바울 사장이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이거 우리가 개발할게요 하는데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등장하면서 4등급이나 더 종상향돼서 이 이른바 이 녹지가 준거주 지역인가요? 그렇게 돼서 이제 아파트가 지어져요. 그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김인섭. 자, 김인섭. 자 국토교통 조금 짧게. 아니 네, 이거 중요한 거니까 국토, 네. 이걸 모르면 안 되는데 헷갈리면 안 되는. 국토교통부가 요구한 것도 너 아시아 디벨로퍼라고 하는 장바울 사장이 요청한 것도 개발하자는 것도 너 했던 것이. 김인섭이가 들어오면서 허가를 갑자기, 해줘요. 맞아요. 그럼 김인섭이가 누구냐?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이에요. 선대본부장을 했어요. 선대본부장을 했대. 네, 선대본부장을. 그런데 했어요. 결국 여기를 누가 하냐면 아시아 디벨로퍼가 해요. 해. 시행을 해. 아파트를 지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김인섭이 70억을 받아요. 그렇죠. 70억을 받았는데 아까 이야기했던 이재명 대표의 검사 사칭에 대해서 재판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하게 위증을 해준 그 김모 씨와 이번에는 김인섭이 짝짝꿍이 됐어. 이해돼요? 아니, 그래서 네. 그 70억을 35억씩 나눠가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이 전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고 이재명 대표랑 관련이 있는 인물인데 이 양반이 어쨌든 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위증을 했다 재판장에서 라고 한 것이고요. 근데 기사 내려주세요. 이게 이제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저께 이제 한동훈 장관이 법사위원회에 출석해서 이제 했던 얘기가 우리가 지금 검수완박 때문에 수사권이 좀 애매하잖아요. 근데 어쨌든간 시행령 관련돼서 이재명 대표를 해서 이 건 관련돼 수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 이 A 모 씨 위증을 했다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 A 모 씨는 사실 구속영장은 기각됐어요. 그렇죠. 네, 구속영장은 기각됐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게 어떤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됐다는 아니었고 거주지가 분명하고 증거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굳이 구속할 필요는 없다 정도였었어요. 그래서 범죄 사실은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시사를 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가 요건과 관련돼서 수사 당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동훈 장관이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여튼 그것을 한동훈 장관이 이 관련 건에 대해서도 검찰에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구속이 안 된 이유는 잘 알겠지만 이 사람이 구속될 사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구속될 사유가 없냐면 이 사람이 도망가지도 않을 거고 지금 검찰 수사에 상당히 협조적이에요. 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웬만큼은 수사가 됐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굳이 더 뭐 숨길 것도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굳이 그러면 구속할 이유가 없지 않냐 해서 구속이 안 되는 거라는 거죠.